와 됐다. 마이크 딘이다. 야, 야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거. 뭔가 이거 오늘 경기 약간 느낌이 살짝 약간 예. 노란색이 아스날이잖아요. 존나 가패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 어 나이스. 이거 잘 줬어요. 그래 지금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어 지금 나쁘잖아. 이제 퍼 패브레이크. 야야야. 아유. 이거 당연히 먹히는 거 같아. 와 미쳤다 이거 지겠다. 오사카 어 안 찍어요. 그리고 님 오히려 시뮬레이션. 아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거 벌써부터 시뮬을 먼저 배워가지고 때리지 마 이 새끼야. 오 괜찮네. 어쨌든 안 들어갔잖아. 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1대0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를 셰필드가 쥐고 있습니다. 와일더 감독은 3호1을 써요. 근데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압니다. 아스날은 멍청하게 후방 빌드업을 스타트를 하고 풀백에 의존적으로 뭔가 측면을 위주로 공격을 하면서 중원을 자체적으로 생략하고 경기를 푼다. 그럼 뭡니까? 전방 압박하면 돼요. 전방 압박을 리스무스에 그다음에 맥골드릭 그리고 조지 발덕, 스티븐스 이런 선수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 거기서 허둥대다가 주도권을 뺏깁니다. 그런 경기가 45분 내내 이어졌어요. 그런데 아스날은 사실 그 와중에 몇 번의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왼쪽에서 좋은 빌드업 이후에 니콜라스 페페한테 갔던 그런 장면은 페페가 이건 이런 거 득점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득점이 되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언제나 아스날 같은 팀이나 이 경기가 풀리지 않는 팀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회를 아주 못 만드는 팀들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 클럽이나 명문 클럽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의 클럽들은 그런 기회를 비교적 만드는데 거기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뭔가 포워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아스날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페페. 오늘 사실 그 전까지 제가 페페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결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 선수가 온더볼의 장점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온더볼의 장점이 있는 걸 이용하려다가 턴오버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를 자기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나름 꽤 이 간결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 못하면 이거 말짱 황이다 포워드는.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선수는 윌록이랑 부카요사카는 안 보여요, 잘. 부카요사카니 어린 놈 새끼가 어디서부터 이거 저기 시뮬레이션 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런 축구 다시 배워, 마! 자, 그리고 오늘 규행두지. 사실 이런 경기에서 규행두지 혼자 중원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나온 선수들 중에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주로 이제 베렌트 레노, 그리고 중원의 귀두, 전방의 오바메양, 가봉맨이거든요. 가봉맨 오늘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셰필드 유나이티의 전방 압박을 통해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귀도 평범해요. 레노 혼자 그냥 뭐 하는 모습? 자카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자기의 기술이 있다 치,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장점이 있다 칩시다. 왼발 킥. 근데 이 왼발 킥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의 미드필더의 선수라면 제 타이밍에 뿌려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판단이 좋지 않습니다. 판단이 좋지 않은 데다가 느려요. 압박이 왔을 때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좋은 패스가 나와. 그런데 뭐 잉글랜드에서 압박 없는 경기 없죠. 더군다나 이렇게 전방 압박을 세게 하는 셰필드의 오늘 같은 경기에서. 그러니까 허둥대면서 패스를 하거나 설사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패스를 한다 치더라도 제가 중계 중에 파브레가스 예를 들었는데 히드라는 패스를 워낙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받는 선수의 위치나 받는 선수의 행동에 따라서 그거에 적합한 구질의 공을 줍니다. 마치 이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수가 원하는 공을 사인을 주면 투수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사인을 맞춘 다음에 공을 던지는 것처럼 타자에 따라서. 근데 파브레가스는 그게 아오이다가 맞고 따라닥딱딱딱 이게 맞는 스타일의 잘하는 패스 마스터인데 자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아니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데 그 장점도 드러나기가 힘들고 그 장점도 그렇게 튀는 장점도 아니야. 그리고 이거 에메리 뭐 주중에 금요일에 유로파리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브 불러드릴게요. 마르티넬리, 키어런 티어니, 로폴딩, 라카제트, 루카스 토레이라, 다니 세바요스. 부상에서 맞복귀한 라카제트를 제외하면 이 선수들 다 선발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는 게 경기력이 더 좋을 거야. 뭐죠? 그리고 루카스 토레이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의 폼뿐만이 아니라 나왔을 때 폼도 좋지 않은데 이건 개인의 폼이 좋지 않은 거 플러스 저는 에메리가 토레이라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고 봅니다.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뭐 씨 전반 끝났는데 할 얘기가 개많네. 그리고 실점하는 장면 맥골드릭의 이 눈이 팔려가지고 수비수들이 뒤에 있는 오코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비하지도 못하고 오코넬 머리 맞고 나온 거 리스무스가 때린 거 아니야? 뭐하는 거야 이게? 후반전에도 이따위라면 경기 끝나고 진짜 개 욕할지도 모릅니다. 후반전 보겠습니다. 이 자카를 버리는 것만이 아스날의 살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카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돼. 이거 그냥 뭐 그냥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스타피는 혼자 시집뜯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남 탓하고 빡쳐. 그 진짜 개새끼 막 그건데 자카는 자카가 나옴으로 인해서 쟤 때문에 감독도 위험해지고 팀 전체 그림이 안 돌아간다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라카제트랑 오바메야 아! 아! 그렇지! 이거야! 잠깐 빠져! 야 됐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무승부까지는 가능하다. 야 자카가 빠지자마자 갑자기 뭔가 생기가 돈다. 이거 난 자카 빠지고 라카제트가 들어왔을 때 무승부까지는 난 가능하다고 본다 진짜. 자 좋습니다. 아우 등신들. 물론 아스날의 원정 성적, 에메리의 원정 고자, 원정 가서는 불화를 떼고 댕기는 거죠. 이거는 네, 무슨 씨 어디다 맡겨놨나. 하여튼 그런 경기력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요원원이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왠지 아스날이 질 것 같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네. 자 저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게요. 빡치는 아씨 아니 무슨 뭐 어떤 소리 아니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되먹지 않은 후방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방 빌드업은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의 어떤 그 그림을 만들어가기 위한 밑그림 작업입니다. 근데 이를테면 밑그림을 그려 근데 누가 옆에서 계속 손을 쳐 그래서 연필이 뚝뚝 부러져 뚝뚝 부러져 그러면 옆에를 때리고 아니면 옆에 방해를 못 때리는 상황이면 빨리 바꿔서 밑그림 그릴 게 아니라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면 뭐 야 그러면 연필을 제껴 바로 색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밑그림 그리다 연필 부러지고 그 연필도 그34 써있는 그 연필로 계속 때리고 몰아쳐도 모자란 상황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도 비교적 비교적이라고 이게 만드는데 자 자카가 빠진 시간이 69분이었습니다. 조윌록이랑 다니세바이스를 바꾸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윌록은 아예 보이지 않았으니까. 자카가 69분에 빠지고 라카제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기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마르티넬리를 넣는 판단은 페페가 안 좋았다. 페페는 오늘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둘게요. 마지막에 하나 놓친 거 마지막이란다. 그 전반에 놓친 거는 화나지만 오늘 저는 에메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비판할 부분이 있는 그 와중에 나름 생기를 갖고 있는 스타일의 감독이었었는데 이번 시즌 와서는 그것도 없었거든요. 되게 뭐라고 되지? 그냥 이렇게 뚱하게 있는 것 같고 그냥 이거 하고 교체도 좀 기민하게 안 하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되게 간만에 지난 시즌 느낌 나게 하프타임에 바꾸고 이른 시간에 한 명 바꾸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굳이 뭔가 좋은 점을 찾으라면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이 경기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이 이길 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었고 비길 어떤 그
자격도 마땅히 없었어요. 와일더 감독이 훨씬 더 그림을 잘 짜왔고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은 맨날 후방 빌드업, 잘 안 되는 후방 빌드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적절한 순간에 마지막 오히려 맥버니 같은 공격수를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 누르면서 상대방의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차단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카드?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냈었던 것이 셰필드다. 그 와중에 나쁘지 않았던 몇몇 선수들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스코틀랜드의 그 존 플렉 이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도 보면서 야 저런 애들은 딱 중위권에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다시 아스날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너무 동어 반복이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스날은 스쿼드가 나쁘지 않다. 바꿔 낄 만한 선수들이 서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을 계속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선수가 나오면 경기력이 개선되는데 그 선수를 계속 쓴다? 감독을 바꾸면 된다. 시즌 중간에 감독을 안 바꿀 가능성이 크지만 아스날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벵거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아스날은 구성 다 바꿔놨어요. 단장도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춰놨단 말이야. 중간에 감독 경질되면 룽벨이 쓰고 나서 룽벨이는 그래도 어쨌든 좋은 평가를 아카데미에서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임시방편으로 쓰다가 만약에 좋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쉬고 있는 감독들 빈 매물 중에 찾아보면 되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스날이라는 구단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구단을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중도에 이런 식으로 감독을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이 떨어지는 성적을 내지 않으면 감독을 중간에 경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 안 고치잖아. 사람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플랜이 있다면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그걸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후방 빌드업을 왜 계속 붙잡고 있나? 아스날은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기를 계속한다면 뭐 전 자격 운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거 따면 안 돼요. 빨리 오히려 더 안 좋은 성적을 내서 다시 감독 바꾸고 새로 이거 자카를 빼야 돼. 예. 근데 자카를 계속 쓰는 감독이 있다 그럼 손잡고 나가면 됩니다. 내일 챔피언스리그로 돌아오겠습니다.